너는 이름이 뭐니? 나도 이고아라돈이야. 진짜 친구를 찾았어. 그런데 니크랑 친구가 너를 소개시켜준 것 같아. 와,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같이 나무 열매 딴 거 보러 가지 않을래? 좋아, 같이 가자. 슝슝슝슝슝슝슝슝. 설토이. 나는 이구아나돈이다. 이구아나돈이다. 우와. 이구아나돈아, 반가워. 네 소식 듣고 왔어. 크롱, 친구가 필요하다고? 나는 친구가 필요하다. 알았다 크롱. 크롱이가 이구아나돈 친구 만들어주겠다 크롱. 어떻게 만들어줄 건데? 그 방법은 서울토이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면 된다 크롱. 안녕하세요, 서울토이 종이접기 아빠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구아나돈이 친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서울토이 대장아빠가 친구를 색종이로 한번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먼저 이구아나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커다란 몸집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지만 생김새와는 달리 아주 온순하고 착한 소식공룡이에요. 그리고 뒷발이 튼튼해서 사람처럼 두 발로도 걸어다닐 수가 있대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와, 오늘 저번 색종이의 색깔이 너무 예뻐요. 분홍색이네요. 뒷면도 한번 볼까요? 우와, 주황색이네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먼저 색종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놓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중심선을 따라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펴주시고 반대로 돌려서 또 가운데 중심선을 따라 또 한번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 가운데 접힌 선을 따라 가운데 접힌 선을 따라 사각형으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한번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도 마찬가지로 앞쪽과 똑같이 사각형으로 모양을 잡아서 접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네모난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요. 이 양쪽에 총 4개의 날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날개를 또 한번 이 가운데 선에 중심선에 맞춰서 한번, 그리고 뒤쪽도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 가운데 삼각형 부분을 이 접힌 선 위쪽으로 한번 접어서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그럼 이런 삼각형 모양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선을 펴주고 이 접었던 날개선을 펴주고 뒤쪽도 다 펴주고 다시 맨 처음 이 다이아몬드꼴 형태로 형태를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두 군데 이 날개가 있는 쪽을 위로 올려주시면서 한쪽부터 아까 접었던 선으로 한번, 이쪽도 아까 접었던 선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이쪽도 아까 접었던 선으로 한번, 이쪽도 아까 접었던 선으로, 이쪽도 한번 접었던 선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세요. 탁 접는 방식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접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서울토이 아빠가 더 쉽게 접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 뒤쪽도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또 한번 뒤쪽도 위로 올려주면서 아래 접힌 선을 따라서 한번, 또 왼쪽도 아래 접힌 선을 따라서 한번, 그리고 위쪽도 위에 접힌 선을 따라서 한번, 그리고 왼쪽도 옆에 접힌 선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다 접은 상태에서 한번 꾹 눌러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위로 올려주시면 길다란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요. 이렇게 두 개의 날개가 올라오는데 이 중에 한쪽 날개는 내려주세요. 한쪽 날개 내려주시고 한쪽만 남겨둔 상태에서 접어주기 편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릴게요. 이 선을 따라서 위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가운데 선을 따라서 아래로 이렇게 두 번 접어주셨나요? 여기서부터 또 한 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X자 표시로 점선이 나 있어요. 이 부분을 두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번 잡아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볼 수가 있어요.
모두 이렇게 접히나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한 장 뒤쪽을 보시면 여기 삼각형 모양과 아까 날개 부분을 한번 내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 종이 모양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뒤쪽으로 접어주면서 이 부리 모양을 이렇게. 친구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 친구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세요. 이 윗부분이 이구아나돈의 머리가 되는 거고 이 뒷장을 보시면 세 개의 날개가 생겨요. 세 개의 날개 중에서 이 양쪽 부분은 아래로 접어주면서 이구아나돈의 발이 될 거고요. 가운데 남아있는 이 종이는 이구아나돈의 꼬리가 될 거예요. 이 머리가 될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 이 상태에서 이 반대로 뒤집어 접기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뒤집어 접기 전에 앞 시간에 프테라노돈과 이크티오사우루스에서 친구들 계곡 접기라고 여러 번 해봤을 거예요. 계곡 접기를 하기 전에는 점선을 미리 내주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선을 한번 내주고 바깥쪽으로도 점선을 한번 내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는데 이 선을 따라서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머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때요? 머리가 생겼죠? 이크티오사우루스의 머리는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살짝 좀 뭉툭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뾰족한 부분을 뭉툭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뭉툭한 형태의 이구아나돈의 머리가 돼요. 손을 이구아나돈의 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신 상태에서 이 뾰족한 부분을 잡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손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내려주면서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적당한 선을 접어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공룡의 손처럼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까 이 세 가지 날개가 있다고 했죠. 가운데 날개는 꼬리가 되고 양쪽의 날개는 아래쪽으로 접으면서 다리가 된다고. 다리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 아래 미리 접힌 선을 따라서 한번 내려줘요. 그리고 뒤쪽도 이 가운데 이 접혀진 선을 따라서 두 번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대충 머리와 손과 발과 꼬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발 쪽이 너무 뾰족하죠? 이 뒷다리를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번을 접을 거예요. 바깥쪽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안정감 있는 다리가 완성이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한번 접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안쪽으로 똑같이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발의 느낌이 나게끔 접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꼬리를 안정감 있게 삼각형의 지지대 느낌으로 세워볼게요. 이구아나돈 완성! 근데 이 친구도 눈이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죠? 이번에도 이 친구의 눈을 조금 실감나게 완성해주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종이접기 체계 뒤쪽. 저번에 접었던 프테라노돈은 아주 착한 공룡 눈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매서운 이구아나돈은 초식 공룡이라 사실 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화난 눈을 한번 붙여볼게요. 어때요? 조금 화난 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다시 이구아나돈 진짜 완성! 와! 날 닮은 친구가 드디어 생겼네. 반가워. 나는 이제 막 접힌 이구아나돈이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니? 나도 이구아나돈이야. 진짜 친구를 찾았어. 그런데 우리 크랑 친구가 너를 소개시켜준 것 같아. 와,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같이 나무 열매 따먹으러 가지 않을래? 좋아. 같이 가자. 슝슝슝슝슝슝슝슝. 와, 나 이구아나돈 친구가 또 생겼네. 반가워. 반가운 나머지 나도 한 걸음에 돌려 달려왔어.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야? 너는 이구아나돈이 아니잖아. 너는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이구아나돈, 우리 도망가자. 친구들, 이구아나돈 종이접기 시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서울토이 아빠는 다음에 다섯 번째 공룡 종이접기로 또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안녕.